경제 톡톡톡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리면서 각종 술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덩달아 숙취 해소제 판매도 늘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편의점의 숙취 해소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2%나 증가했습니다. 퇴근길 약국에 들러서 회식 자리로 가는 직장인들도 다시 나타났는데요. 일부 약국에서는 그동안 팔리지 않던 숙취 해소제를 다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판매가 늘면서 주류업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자 업체들은 그동안 중단했던 판촉 마케팅을 되살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방 가전업체인 쿠첸이 협력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청하자 기술 자료를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거래를 끊으려다가 적발됐습니다. 기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 13건을 4차례에 걸쳐 새로운 협력업체에 빼돌린 건데요. 쿠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6곳에 기술 자료 34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무사항인 요구 서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총 9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첸은 서면 누락은 인정하지만 기술 유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제지업계 1위, 2위 기업이죠.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일제히 종이 가격을 올립니다. 한솔제지는 오는 5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내 인쇄용지 가격을 15%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가격 인상인데요. 같은 날부터 무림 PNP와 무림 페이퍼도 1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가파르게 오른 원자재 가격 탓인데요. 코로나 장기화와 유가 급등에 국제 펄프 값이 치솟은 영향이 컸습니다.